아니 자기들 이런 경험도 언제 보겠어요? 그쵸. 사실 하루하루 생각해보면 정말 힘든 날도 있고 물론 기쁜 날도 있긴 하지만 힘든 날이 생각보다는 많았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 힘든 날도 다 좋은 추억들이고 시간이 되게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 1학기 때 휴학을 하면서 일본어 시험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뭐 알바로 조금씩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아시아쿼터 드래프트 그리고 트라이아웃을 통역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부 때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지만 남자부 때는 뭐 제주도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었는데 그때 이제 메가의 에이전트분을 그때 만나 뵙게 돼서 거기서 이제 에이전트분께서 제 연락처를 직접 물어봐 주셔가지고 단장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사실 베트남어과를 갈지 인도네시아어과를 갈지 태국어를 갈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아빠의 추천으로 아빠 뭐 인도네시아어 배워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때는 뭐 별 생각 없이 인도네시아어를 선택을 해서 전공으로서 인도네시아어를 처음 접했지만 배우다 보니까 구어체랑 문어체랑 많이 다른 것 같아가지고 한국에서 있을 때 제가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어 구어체를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그게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머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머리가 좋지 않아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었어야 됐었어요. 제가 직접 그 저희 구단 기사님이랑 같이 인천공항에 가서 메가의 첫 모습을 실제로 보았었는데 메가가 그때도 항상 웃고 있었어요. 메가가 자카르타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수라바야라고 자카르타에서도 한번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고 왔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듣기로는 하루 이상이 걸렸다고 했었어요. 집에서부터 서울 인천까지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줘서 좋았습니다. 저는 사실 통역이라고 해서 아 인도네시아어를 한국어로 통역하고 한국어를 인도네시아어로 통역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통역으로서 구단에 들어오다 보니 통역보다는 약간 개인 매니저 느낌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일단 회의에 같이 들어가는 것도 같이 하긴 하지만 체육관으로 이동할 때 제가 데리러 가야 되고 체육관에서 또 식당으로 이동할 때 또 제가 또 차량을 운전을 해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제 첫 차가 정관장의 카니발입니다. 그래서 들어오기 한 2주 전에 바로 운전면허를 따고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한 코치님께서 거의 한 달 동안 제 운전하는 과정을 옆에서 많이 지켜봐 주셨어요. 그래서 전 물론 통역이지만 김영건 선수라고 하면은 굉장히 조금 위압감이 있긴 했었어요. 근데 1라운드 때 흥국을 그렇게 리버스 스윕으로 이겨버리니까 저는 그때는 진짜 무슨 꿈을 꾸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날 아마 대전 숙소에 돌아와서도 제가 한 새벽 4시, 5시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스포츠는 끝까지 봐야 되는구나. 휘슬이 불릴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메가랑 지아 언니 모두 다 그때는 힘들어했습니다. 메가 언니 울면은 저도 따라 울고 왜냐하면은 메가 언니도 솔직히 새로운 환경인데 얼마나 그 새로운 환경에 와서 새로운 훈련에 적응을 하고 또 그리고 용병의 입장으로서 그만큼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모두 다 챙겨주시고 하니까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메가 언니랑 지아 언니가 워낙 한국에서 활약을 하는 덕분에 저도 통역으로서 옆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나왔는데 그거 덕분에 사람들이 저를 많이 알아봐 주시고 제 노력을 많이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되게 감사합니다. 부모님께서도 엄청 자랑스러워하세요. 문체부 직원분께서 메가가 지금 제일 핫한 운동선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도네시아에서 저희 그 경기가 중계가 되기도 하고 또 메가 말로는 틱톡으로 엄청 이렇게 많이 트로 많이 올려준다고 해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선호하는 국가가 한국이라고 해요. 그만큼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한국을 좋아하지 않아요. 신태현 감독님도 엄청 인기가 많으시죠. 일단 모든 사람들이랑 같이 가니까 뭔가 대전에서 같이 지냈던 선수들, 감독님, 코치님들이 자카르타에 있다고 그런 것이 조금 신기하기도 했고 사람들이 그리고 저희 구단을 많이 알아봐 주시니까 그것도 엄청 뿌듯했었어요.
네,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댓글을 하나하나씩 다 읽어보면 저희 부모님께서는 댓글을 다 읽어보거든요. 번역해가지고. 근데 저희 아빠가 항상 말씀하시길 어떻게 이렇게 인도네시아 분들이 좋은 댓글만 달아주실 수 있냐고. 저도 다 읽어보면은 항상 뭐 고맙다. 메가랑 지아 지켜줘서 고맙고 챙겨줘서 고맙고 메가의 친구가 되어줘서 고맙고 그런 댓글을 보면은 그런 댓글 덕분에 제가 하루하루 힘을 내서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히잡 벗은 모습은 전 자주 봤는데 히잡을 벗으면 훨씬 더 어려 보여요. 그래서 뭔가 제 친구 같아요. 물론 저보다 두 살 많긴 한데 그리고 메가가 항상 저한테 말하기를 나는 히잡으로 주목받는 선수가 되고 싶지 않다고 실력으로 주목받고 싶다고 항상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는 히잡보다는 솔직히 시즌 초반에는 히잡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이제는 진짜 실력으로 인정받으니까 저도 뿌듯합니다. 돼지고기를 안 먹으니까 항상 뭐 원정 경기 갈 때도 돼지고기가 있는 식당이다. 예를 들어서 뭐 김치찌개를 먹으러 간다 아니면 뭐 제육볶음을 먹으러 간다 하면은 메가가 좋아하는 떡볶이 감독님께서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떡볶이 먹을 때도 있고 아니면은 뭐 메가 매운 거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뭐 닭갈비 먹을 때도 있고 네 치킨을 좋아해요. 기도 시간은 메가 말로는 그렇게 딱 지킬 필요는 없고 그래도 훈련 시간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따로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인도네시아 있었을 때도 조금 훈련 시간 유동적으로 해서 기도 시간 지켰다고요. 선수들을 먼저 챙길 수 있는 입하신? 생각보다 제가 6개월 동안 생활을 하면서 쇼츠로 많이 올려 가슴이 정말 뜨거워진다? 그리고 선수 물론 저는 코트에도 뛰지 않고 벤치에서 앉아가지고 코치님들 그리고 감독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역만 하지만 그래도 선수들만큼 뭔가 더 떨리고 그만큼 간절하고 그러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한 번쯤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외국어에 관심이 많으시다면은 통역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뭔가 단체 생활 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선수들을 먼저 챙길 수 있는 입하심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관장 팬 여러분 정관장 통역 김윤솔입니다. 저번 시즌 한 시즌 동안 저희 팀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통역으로서 지아 언니랑 메가 언니 여러분들 응원 그리고 지원 덕분에 한 시즌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즌에도 저희 팀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안녕! 하루 스무하냐 사야소 번업주말 리산 니팀 레드스파크스 팀아까시아따스 끈앙끈앙한 양상한 인다 담벌하르가 삼파이 줌빨라기 니 인도네시아 따다 팀아까시. <웃음> 우리 집 양이는 밤마다 뛰어다녀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추워. 예방주사 어디 갔을까요? 당신의 궁금증. 지식비서 스프에서 해결하세요.